내 생애 처음으로 시집을 냈는데 그 제목은 나는 실버 통역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절절한 얘기들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정부 지원금을 제가 받게 되어 가지고 발표했던 시를 모아서 시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한 7년간 발표했던 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시라고 딱히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일기를 평생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나름대로 시하는 시를 써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제가 친구의 주선으로 해서 신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시가 나올 때는 특히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 또는 저 마음에 불어나는 울분이라든지, 또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은 문득문득 시로 표현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을 저희 솔직담백한 표현으로 시를 만들었습니다. 영도다리 할멈 바람에 쓰은 영도다리에 서니 동래산 정수리와 마주쳐 해는 천마산 뒤로 숨었는데 갈매기 날갯짓하는 자갈치 문어장사 국민교동기 문자는 전기 장판에 누워 허리를 지지고 옆 점포 산곰장의 아짐에 핏발오른 눈망울 무겁게 걸고 있네. 현인이 부르는 금순이는 보이지 않고 기력빠진 친구들 모습뿐 어찌 저리도 변했는겨. 포항물에도 화중지병이요 매운탕 국물만 쳐다보는 내 친구야. 철없이 떠돌던 세월은 가고 늙은이 되어 앉았네. 이상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들 둘을 두고 저희 그참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 책을 읽어보더니 참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며느리가 있는데 이 시집 속에는 작은 며느리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며느리는 딸 일곱 집 낳은 전주의 시의 막내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 시집을 전하면서 어머니 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시라고 하는 거는 시조가 아닌 이상 정형시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요약해서 적으시다 보면은 좋은 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라는 건 뭐냐?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원망이라든지, 혹은 기쁨이라든지, 이걸 표시함으로 해서 더욱 그것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또 배로 키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감사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립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김소울 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시를 외웁니다. 많은. 그 중에서 또 한 시를 하나 읊자면은, 다 부서지는 때 혼자 성치 바랄 소냐. 금이야 갔을 망정 배루는 배루로다. 네. 향후에 끊임없는 장작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또 지도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